여러분들 오늘은 신규 차량인 오베이 아이바겐을 리뷰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우디 이트론을 모델로 만드는 전기 SUV예요. 자동차 트렌드는 전기차로 바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전기차를 타게 될 거예요. 이미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먼저 저면부로 보시면 아우디의 멋짐을 잘 살려냈어요. 이 큼지막한 그릴과 아우디를 본따서 만든 이 마크. 하지만 사실 전기차는 그릴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엔진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되어 있고 내부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이 디테일, 옆 라인은 굉장히 다부지고 믿음직스러워요. 차체가 꽤나 높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서스를 높인다면 더 커지겠죠? 실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얘는 그냥 거울. 와, 썬루프가 진짜 크네요. 바퀴 같은 경우는 여기 철판이 넓어요. 원래 전기차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진짜 예쁘게 만들었고 넓적한 버퍼라인과 직선으로 포인트, 차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오, 조용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기차의 매력.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기댈각. 그렇지, 엔진룸을 보시면은 일반 기름 먹는 차량은 살짝 다르죠, 디자인이? 여기가 그냥 다 막혀있군요.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밑에다가 놓습니다. 왜냐면은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면은 핸들링이 좋아지겠죠? 와, 역시 SUV라 그런지 트렁크가 진짜 크네요. 내부 공간도 확실하고요. 여러분들 뭐 캠핑 갈 때라던가 아니면 사람을 태울 때 완벽해요. 이번에는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손잡이는 이쪽에 있고 수납함은 없어요. 아니, 이런 젠장! 앞으로 넘어갈게요. 핸들이 좀 별로죠? 계기판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엔진룸 필요 없지 않나? 센터패시야. 기어봉은 없고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오, 이 전기 모터 소리. 여러분들 전기차라고 하면 초반 직발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제가 젠토론을 불러서 한번 달려볼게요. 둘 다 개조 안 됐습니다.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진짜 시원시원하게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한 그런 느낌. 87마일 돌파. 근데 여기서부터 속도가 살짝 더디네요. 88마일. 아, 속도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냥 여기서 딱 멈춰요. 이 차의 특징이 또 있는데요. 휠 스핀이 안 나요. 보시면은 매우 부드럽게 출발합니다. 바퀴 자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아, 이게 얼마나 조금 나는 거냐면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차량은 페가시 토로스. 한번 출발해볼게요. 출발. 그렇죠, 원래 타이어 자국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가 그림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쫙.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쌩쌩 달려다가 급커브 왼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속도 좀 붙은 상태에서 급커브. 뭔가 차가 살짝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안 넘어가요. 역시 아우디, 이것이 바로 기술력. 제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쪽으로 살짝. 그런 다음에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들어올 수 있어요. 이쯤에서 아랍드리프트. 그렇지.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전기차라면 모두 갖고 있는 단점이죠. 이게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요. 저기요, 아, 경적 울리기 싫은데. 경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죄송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스트립드 범퍼 다 드릴게요. 이번에는 후드 볼게요. 전기차라서 굳이 안 꾸면 될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을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볼게요. 보시면 차를 진짜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이번에 스포일러.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풀 개조가 된 토로스랑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루트 갑시다. 출발. 와, 속도가 진짜 많이 빨라졌네요. 80마일 돌파. 그 다음에 90마일 돌파. 아, 속도가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최고 속도가 아까랑 비슷해요. 91에서 92 정도. 차가 이렇게 이쁘면은 진짜 놀러갈 맛이 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먼저 프랭클린의 집에 놀러왔어요. 프랭클린 가자, 출발 트. 트레버 가자, 빨리 타.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매시고요. 달릴게요. 저기 앞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 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출발. 살살 갈게요. 살살. 이쪽으로, 이쪽으로 스톱. 여기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살살 살살. 여기도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좀만 더. 여기까지 찰칵. 안돼, 좀만. 야, 나네. 이번에는 내리막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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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세만 잘 잡으면 다칠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출발. 그렇지. 안돼. 아니야 아니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바위만 조심하면 돼, 바위만. 여기는 조금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쪽에 길이 있어요. 갈게요. 출발. 이게 전기차의 토크가 세다 보니까 이런 데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올라오죠. 그렇지. 이쪽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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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이 정도 경사는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카요페리코에 도착을 했어요. 온 김에 바로 패스를 해볼게요. 대략 여기쯤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좀만 더 지하에 들어왔습니다. 내려. 이쪽에 보시면은 펜서 조각상이 있군요. 오케이. 제가 자동차의 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 한번 밀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아, 뭔가 좀 안 되죠? 좀만 뒤로 갔다가 싸우지 마! 싸우면 안 돼, 임마! 싸우면 안 돼! 아, 여기를 지나가기 좀 힘들군요. 여러분들, 쟤들은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젠장! 이번에는 물속에 한번 들어볼게요. 출발! 완전히만 잠기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심수가 안 되거든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아, 침수죠? 망했죠?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뭐 나름 실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